단백질,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가? 대답은 예스고 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백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웨이 프로틴이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피부를 나쁘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피부는 솔직히 제가 피부 관련된 저서를 두 권 읽었어요. 일단 결론은요, 피부는 타고난다예요. 근데 왜 나 관리받아서 피부가 좋아졌어 이러신 분들은 원래 좋았는데 원래 그 정도 피부가 나왔는데 네가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웨이트 프로틴 딱 택배 오면 갑자기 뭐예요? 운동하고 싶은 느낌이 막 드잖아. 으아 이거 먹으면 막 근육 생길 것 같고 막 운동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막 쉐이크 흔들면서 헬스장 가잖아요. 운동 초보자분들이 그래요. 이게 마랑이 말했던 그 마이프로틴인가? 와 나도 이제 마랑처럼 3대 600 각이다 해가지고 데드리프트하고 막 허리 좀 삐끗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단백질을 드시다 갑자기 피부에 여드름 나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부가 막 화끈화끈 거리고 피부에 막 이상한 뭐가 났어요. 저한테 물어보죠. 어떡하죠? 저 뭐 프로틴 먹었는데 여드름 나는데 뭐 알레르기 증상인가요? 그러면 내가 일단은 웨이 프로틴 우유 유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우유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IGF라고 있어요. 어머니의 모유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성장을 많이 해요. 우리 동물들이 그래요. 이 송아지 새끼들이 먹게끔 만드는 건데 이게 우리 어른에 대해서 뭐 하시고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IGF가 호르몬적인 반응을 우리 몸에서 일으키게 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많이 생겨요. 게다가 이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은요 인슐린 수치도 올려버려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일단 인슐린 호르몬이잖아요.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청, 즉 우유 제품이에요. 우유 제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웨이 프로틴이 맛있어야 되잖아. 자주 사야 돼요. 이건 상업적으로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성제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맛 좋은 뭐 그런 성분들 넣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몸이 민감하신 분들,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직방으로 피부에 트러블이 나고 그 피부 트러블을 뛰어넘어서 속이 울렁거리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지금 웨이 프로틴을 먹고 피부 트러블이 난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일단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를 드셔보세요. 웨이 프로틴 컨센트레이션이 대개는 이제 기본적인 건데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해를 얼마 안 해서 단백질이 한 80% 정도 그러니까 들어있고 유청을 많이 이제 계속 걸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80%만 걸러냈다는 얘기. 아이솔레이트는 계속 걸러냈다는 얘기. 그래서 좀 더 그러한 피부 트러블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솔레이트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아이솔레이트도 만약에 안 된다, 그래도 피부 트러블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회사를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마다 그 소가 초원에서 기르느냐 아니면 사료를 먹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외국 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레스로 먹고 자라는 소에서 나온 우유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회사를 좀 바꿔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깝잖아. 이거 피부 트러블 안 돼서 그 쉽게 단백질 성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버리기에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늘구멍이라도 찾자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도 바꿔보고 뭐 다 알아보고 했는데도 막 유청이 안 맞는다? 그러면 단백질을 유청으로 쓰지 마세요. 그러면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냐? 어디서 섭취하느냐? 빨간 고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 빨갛게 빛나는 고기 안에 들어있는 근성장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운동을 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끔 그러니까 근육통이 정말 심한데도 오늘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 나가시는 분들 일단 미간에 얼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누워서 해가지고 마랑한테 오늘 운동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지속되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코티솔 같은 것들 진짜 이거 무시 못합니다. 피부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